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노은면 연화리에 있는 최고 노른자위 교통의 요지, 복합상업시설 용지로 적합한 매매가 12억의 주요소 용지와 전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충주시 노은면 연화리 노은사거리의 북동쪽 코너에 위치한 주유소 포함 두 필지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남쪽은 656평의 주유소 용지이고 북쪽은 531평의 전인데요. 전체 1187평으로 두 필지 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주유소와 주유소 용지를 서쪽편에서 바라본 사진인데요. 전을 제외한 주유소 용지만으로도 상당히 넓죠. 주유소 용지 지상에는 92년에 준공된 사무실 용도의 건물 60평에 캐노피 22평과 수리점 용도의 건물 6평이 있네요. 차들이 향하고 있는 저쪽 방향은 충주 IC와 서충주 신도시 그리고 충주 도심으로 향하는 방향이면서 금강 센테리움 CC와 킹스데일 CC로 향하는 방향이고요. 이쪽 방향은 노은면 소재지와 농촌 골프클럽으로 향하는 방향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유소를 포함한 1187평의 용지는 노은면 전체를 통틀어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나름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요. 특히 승용차 기준 10여분 거리 이내에 중대형 골프 컨트리클럽이 적어도 3개 이상은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양반이 물건 설명이나 하지 왜 자꾸 골프클럽은 들먹이나 싶은 생각 드시죠? 저는 오늘이 소개 물건의 컨셉을 단순 주유소 시설로 잡지 않고 복합상업 시설 용지의 컨셉으로 잡았거든요. 왼쪽 22평의 캐노피와 오른쪽 60평의 사무실 용도 건물을 살리는 게 좋을까? 아님 철거 후 완전 신축을 하는 게 좋을까? 아리까리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만한 위치에 이만한 면적의 용지가 주유소 용도로만 쓰인다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계획관리 지역의 아주 잘생긴 지형으로 2차선의 코너에 접한 1187평 매매가 12억의 용지를 복합상업시설 용지로 어필을 하는 중인 겁니다. 요 앞 로터리에서 왼쪽 도로로 진행하면 동촌 GC와 감곡 방향, 가운데 도로로 진행하면 노은면 소재지 중심부, 오른쪽 도로로 진행하면 앙성 탄산 온천으로 향하게 되네요. 이곳으로부터 이 도로로 15분을 진행하면 앙성에 닿는데요. 앙성하면 무엇보다 탄산 온천으로 유명하고 또한 내년 상반기면 중부내륙선의 앙성역이 개통된다는 거 다 아시죠? 도로 오른쪽으로 보이는 자풀이 우거져 있는 곳은 전 531평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오늘이 매매 면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건폐율은 40%일 테고요. 531평에 40%면 212평의 바닥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겠죠. 이 위치에 모텔만 한동 신축할 수 있다면 더없이 금상첨화일 텐데 아쉽게도 모텔 허가는 어려울 듯 하네요. 제가 아까부터 이 위치로부터 승용차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대형 골프클럽이 3~4개가 있다고 강조드리는 중인데요. 5분 거리에 동촌 GC가 있고 7분 거리에 금강 센테리움 CC가 있고 10분 거리에 킹스데일 CC가 있고 15분 거리에 임페리얼 CC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골프클럽을 찾는 외지인 골퍼들의 숫자가 제법 적지 않은데요. 이 지역이 교통의 요지이면서 노른자위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면단위 수재지에 불과하여 외지인 골퍼들을 위한 인프라가 그리 폭넓지가 못한 편입니다. 그래서 2차선에 접한 계획관리 지역인지라 웬만한 업종의 허가가 다 가능한 요 1187평의 용지가 대형 주차장을 갖춘 복합상업시설 용지로 거듭난다면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것이 제 생각인 건데요. 우선 이 노은 지역에 주유소가 희소한지라 주유소는 깔끔한 모습으로 리모델링하여 베이스로 깔고 가고요. 18홀 한 바퀴 도느라 지친 골퍼들이 심신이 허기를 채워줄 맛집 두세 집과 지역 농특산물점은 기본일테고요. 이 지역에 워낙 있으면 다방이 있지 커피숍이 없는지라 1층 편의점, 2층 커피숍의 건물 한동이 있으면 좋을 듯 하고요. 특히 1정호룸 2베이로 된 다가구 주택 한동을 지어 일부 적정 가구는 월세 임대로 하되 일부 적정 가구는 멀리 외지에서 새벽 부킹을 위해 방문하는 골퍼들을 위한 1박의 숙박시설로 대여하면 수익이 짭짤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합 상업시설 용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향후 땅값만 올라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께도 과감히 자신있게 이 용지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옥상에서 보여지는 1187평 용지의 전체 지형 한번 훑어보고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요. 매매 금액이 보통 금액은 아닌지라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중부권을 통틀어 새로운 교통의 요지로 부상하고 있는 노원면 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교통의 요지, 노른자유의 요 토지를 복합상업시설 용지로 한번 고려해 보시죠. 3개 대형 컨트리클럽에 근접한 노원면 내 가장 노른자위의
각 상업시설 용지입니다. 충주시 노원면 연화리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도로는 2차로에 접해 있고요. 대지의 면적은 1187평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88평이고요. 반폐면적도 88평입니다. 단층 건물이겠죠. 주 용도는 주유소로 되어 있고요. 주 구조는 깨맨 벽돌조로 되어 있네요. 구조는 사무실, 캐노피, 수리점으로 이어져 있고요. 1992년도 준공이네요. 난방은 예별기구 난방으로 사용해야 하고요.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없고요. 전용 주차시설은 없지만 주차시설은 아주 여유롭습니다. 현재 공실 상태고요. 공정 매매가는 땅값만 반영한 12억 원입니다. 노원면 수제지내에서도 가장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대통의 요지에 위치합니다. 매매가는 주유소 관련 건물과 시설의 가치는 반영이 안 된 순수 토지만의 가격이고요. 최신 시설로의 정비 후 주요 휴게소에 기반한 복합 상업시설 용지로 최적합한 건물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광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명부과 성실로 신뢰를 부탁하겠습니다.